야, 여기 멜번에 있는 고기 뷔페인데 고기 뷔페만 먹을 수도 있고 고기 뷔페로 먹으면 다 먹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정식으로 점심 뷔페만 먹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음식이 뭐랄까 소고기 먹고 김치찌개 짜이밥 아이스크림 있네. 비비큐 먹은 날은 먹겠네. 중국 사람인 것 같아. 이런 거 아무리 봐도 중국 음식 같은 거. 또 내려가는데 근데 음식 맛이 일단 직원이 한국 직원도 없고 음식 맛이 중국 맛이야. 그리고 한국 음식이 아닌 것들이 있어. 예를 들면 뭐 이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쳐. 간장게장, 양념게장 그런데 이거 이걸 보면 확실히 한식이 아니고 그리고 갈비찜도 뭔가 중국에서 먹던 중국 호텔에서 먹던 거고 제육은 확실히 한국식이 아니야. 근데 이것도 콩잎인데 옛날이랑 좀 다른데 이건 나쁘진 않았어. 근데 한식은 아니야. 삶은 걸 튀겼어.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비빔 김치 누들이라고 이런 것도 있어. 근데 특히 이거 이건 누가 봐 이게 왜 코리안 프라이드 오브야?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런 음식이 없잖아. 두부찜도 아니고 이건 튀긴 두부인데 하여간 한식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식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코리안 바베 돼 있는데 확실히 한식은 아니야. 과일도 저기 조금 있긴 있네. 미국 사람들 많이 와서 먹긴 해.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긴 한데.